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서론을 하다가 이제 구조 부분에서 바로 저희가 좀 스톱을 했고요. 오늘 이제 구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또 그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복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두렵고 뭐 이게 공포스럽고 무슨 뭐 심판이 막 일어나갖고 막 뭐 이 땅을 다 죽이니까 열심히 니네 순종해라 열심히 하고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그래라 뭐 집안 다 팔아갖고 교회 올인시키고 막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어?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죠? 예수님 온다 그래갖고 재림한다 그래갖고 무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얀 옷 입고 막 저게 다미성교회인가 뭐 그런 거.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 다미성교회 그 수장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이걸 갖다가 근본을 해서 만든 소설이 있어요. 휴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휴거? 그거 번역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거 번역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졌어. 그리고 정말로 해갖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날 벌써 지났죠? 그거 꽤. 지금도 모여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런데 아직도? 날짜가 변경됐나? 아니 변경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안 오는데 아직. 변경하게 맨날 할 거예요. 열 번도 할 것 같아 더. 그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것도 보세요. 1장 1절 저번 시간에도 살폈지만 아포칼립스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목적격 소유결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계시란 말이에요. 밝히 드러내다, 알려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보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성경 전체는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 하나죠. 그죠? 이 제목이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계시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하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보면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정의하면서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탁 박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복음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면 왜 이게 또 예수고 왜 이게 또 복음이고 왜 이게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의 구원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죠? 하나님을 찬송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지 왜 희망이고 왜 소망이고 왜 예수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지 그걸 갖다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냥 예수님 내일 오시니까 다 팔아갖고 모여서 다 회개하고 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다 모여갖고 죄 하나도 짓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질 것 같죠 여러분. 속으로는 막 욕하고 있으면서 이놈의 예수님 빨리 좀 오지 그런 거 하면 또 막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구조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성경책들이 다 잘 나와갖고 이런 구조 같은 거는 성경책 앞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딱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서론, 그다음에 본론, 그다음에 결론으로 나눠져요. 자,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다음에 본론은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있는데 이제 본론 안에 보면은 이 본론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이 가는데 첫째 환상이 뭐냐? 이게 일곱 촛대 환상이에요. 일곱 촛대. 이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3장까지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뭐냐? 두 번째 환상이 그리고 일곱 인.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나팔, 대저, 이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죠. 이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나와요. 세 번째 요한이 본 환상이 이제 뭐죠?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게 글씨를 잘 못 써서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입니다. 다 알아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번째 이제 뭐예요? 마지막 환상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다. 그 다음에 결론이 이제 나오는 게 계시록 22장 6절에서 22장 21절. 이게 구조예요, 여러분. 칠판에 나중에 기회는 더 큰 걸로 사야지. 큰 걸로, 좀 높은 걸로 사야 되겠어요. 크고 높은 걸로. 하여튼간 이 구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론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본론이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인데 이 본론 안에 네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뭐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3장까지 나오는데 일곱 촛대 환상이에요. 일곱 촛대.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뭐다? 일곱 인, 나팔, 대적 심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 16장 21절까지고 세 번째 환상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 21장, 20장 15절, 그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 24장 아니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22장 6절에서 내고 있죠. 자, 서론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일단은 제끼고 일단 놔두고 요 본론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본론에 지금 1, 2, 3, 4 첫째 환상, 둘째 환상, 셋째 환상, 넷째 환상. 자, 요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첫째 환상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곱 촛대. 일곱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일곱 촛대가 의미하는 혹시 아시는 분? 일곱 촛대. 일곱 촛대? 교회. 그렇죠. 누가 그 말씀하셨죠? 일곱 촛대는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교회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 일곱 인, 나팔, 대접.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혹시 아시는데요? 이게 교회라면 요거는
세상이죠,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큰성 바벨론. 요건 뭐죠? 큰성 바벨론.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와 똑같이 세상.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성 세 예루살렘. 이건 뭐죠? 이게 뭐예요? 이건 뭘까요? 이것도 교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직업이 되죠?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뭐다? 교회.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세상. 네 번째 교회.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와 네 번째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 교회와 네 번째 교회의 차이. 첫 번째 교회는 온전한 교회일까요? 불완전한 교회일까요? 온전치 못한 교회예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누구? 우리.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곱 교회, 일곱 촛대가 이제 일곱 교회를 뜻하는데, 그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야, 앞으로. 첫 번째는.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흠들이 많고, 연약한 면이 많고,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치 못해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 모습이거든. 과연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고 교회이죠? 근데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 온전해요?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찬송하는 그런 참 진짜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교회는 온전치 못한 교회예요. 그럼 네 번째 교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도 교회예요. 그죠? 이건 어떤 교회예요? 네? 이거는 온전한 교회. 진짜 이제 온전해진, 그죠? 온전해진 성도의 모습. 천국의 성도의 모습. 정말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교회로 만드시는 거죠. 그 중간에 이게 갇혀있잖아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 지금 일곱 무슨 나팔인 심판 이런 것들. 대적.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통과해서 이 온전치 못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치 못한 교회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 출애굽을 보면 60만 1세대가 죽지요? 그 육의 삭제. 그래서 온전한 2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되시죠?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이긴 자인데 그 이긴 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불러요? 분명히 불완전한 모습인데도 우리를 이긴 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2번,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난 이런 세상 심판 이런 모습들은 우리 육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심판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심판을 통과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뭐다? 은혜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드시는 그 여정, 그 과정이 뭐예요? 전체가 복음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예요.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우리 위해 하신 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우리, 도저히 성도가 될수 없는 그런 우리, 여전히 성도로 만드셨는데도, 교회로 만드셨는데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참 예루살렘 교회, 진짜 거룩한 성소, 천국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력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설명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로이고 희망이고 그죠? 기쁨이고 감사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또 다시 보는 거고 마태마가 누가 보고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고 구약 전체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막 이렇게 공포스럽고 막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세계 아닙니다. 예수 계시다. 예수 계시. 그래서 이 온전치 못한 이 일곱 첫대의 교회와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계시록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서로 대조되어져서 사실 보여지고 있어요. 한번 보면은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거짓 사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2절에 거짓 사도가 등장한다면 계시록 21장 14절에는 열두 사도, 참된 사도이 대조해서 등장해요. 또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이거 다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예로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똑같이. 이게 샌드위치 구조화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갖다 변화시키는 그 중간 과정을 통과시키셔서 참 교회로 만들어 내신 거 하나의 놀라운 역사.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은 거짓 유대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이게 참 이스라엘 열두지파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그쵸?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죽은 자들이 등장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산자들이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5절에 세상의 초대인 교회가 등장하는데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 계시록 2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 등장해요. 이 세상의 초대인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 20장 23절에 보면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이제 온전한 교회에 더 이상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보면은 2장 8절에 10절, 13절 보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 보면 다스리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근데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2장 2절에는 생명나무는 이미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서 열매를 맺고 있죠.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도들이 구하는 하늘의 성전이 되셔 주셨죠.
계시록 3장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이 일원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은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이 일원이 돼 있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21장 27절은 이미 기록돼 있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거라 그러는데 21장 2절에는 흰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이 등장하죠. 계시록 2장 17절 28절에 이기는 자는 흰 돌을 갖고 새벽별을 받게 될 거라 그러는데 21장 11절 18절에서 21절에 이기는 자는 기초속이 보석들로 이루어지고 그 빛이 하나님과 어린 양 새벽별 대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룩한 성의 일원이 돼 있죠. 계시록 2장 26절 27절 보면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고 3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22장 5절 보면 세세토록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전치 못한 교회가 이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 심판, 세상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갖다 대비하면서 중간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걸 머리에 넣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말씀처럼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미 이루어진 그 묵시 가운데 구원이 아직 not yet 이 역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죠? Already 이미 이루어졌는데 not yet 아직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는 의심들이 생기기로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어떡하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막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들어간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나 의심스럽고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네는 여전히 이런 불안전한 모습들이지만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심판을 거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반드시 완성해 낼 거야 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계시록 전체를 통해 보게 해주는 자, 20분 정도에 아마 이 방송이 와이파이 문제로 인해서 끝났었어요. 근데 사실 설교 부분을 못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하면은 이 구조를 보면은 다른 건 모르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근데 이제 본론 중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본론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제1환상, 제2환상, 제3환상, 제4환상이 나와요. 1환상이 일곱 촛대, 2환상이 일곱인 나팔 대접심판, 제3환상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제4환상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네 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환상이 뭘 말해주고 있는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네 번째 환상, 거룩한 성세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의 교회랑 네 번째 결론적으로 나오는 교회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온전치 못한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해서 우리가 우리 구원해 주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을 갖고 있어서 그죠?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자신 내 육으로는 여성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온전치 못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첫 번째 환상인 교회라면 네 번째 환상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제 그런 육이 삭제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진정한 하늘나라의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전치 못한 교회가 네 번째 온전한 교회로 되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심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심판의 이런 내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말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주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육이 삭제되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지금 인생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쓰러지고 원하는 성을 행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종국에는 우리 육을 죽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의 왕노릇의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다. 이걸 갖다 여러분 머리에 잘 넣으시고 요한계시록을 한절 한절 잘 읽어가실 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언약의 역사,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예수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공포와 무슨 뭐 두려움 속에서만 사람들을 겁주고 니네 잘못 잘 그러니까 잘해 교회한테 잘하고 목사한테 잘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이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지옥 천국에 가는 여러분이 힘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너희를 내가 그 육을 삭제시켜 가시고 나를 부인케 하시고 자기를 부인케 하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 종국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겠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당하고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것을 통과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이다. 은혜의 여정이다. 초대교회 그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그것을 또 보게 하시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그죠? 이미 구원, 묵직한 구원은 완료되었지만 already,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척하고 있지. 돈이 더 하나님보다 좋고 세상이 더 좋고 막 그러지 억지로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참고 돈이 더 하나님보다 좋으면서 그렇죠? 돈 다 앞에 갖다 놓으면 그냥 다 따라갈 거 하면서 돈 따라갈 거 하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계속 처벌하시고 삭제시켜 가시고 이 세상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케 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케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초반부와 후반부 서로 같은 단어들이 대조되어지면서 온전지 못한 교회와 온전한 교회가 딱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기원계시록 21장 뭐 예를 들어서 거짓 사도가 등장한다면 참된 사도들이 등장하고 이제는 사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인다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그죠? 요한계시록 3장에 죽은 자들이 등장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산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죠?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명이 됐지 않을까? 그러면 20분부터 못 들으신 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8일부터 해서 이 교회 모임,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모임들, 또 시간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해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 집에서만 있지 마시고 교회 좀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끊기면 막 이거 끊겼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 좀 오세요. 오셔서 집에서 드라마 보실 시간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이 안 되니까 재미없죠 이거 요한계시록. 이거 듣고 돈이 돼야 다 들으러 올 텐데 꽉꽉 살 텐데 이거 들어도 돈은 당장 돈은 여러분 돈은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생명임을 안다면 아휴 들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게 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이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그죠? 그냥 이거 들으면 막 그냥 하루아침에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 들으실 텐데 기독교 서점 같은 데도 보면 그냥 무슨 재정에 관련된 서적들이 나오면 아주 히트치더라고. 무슨 왕의 재정 뭐 이런 거 있던데 다 베스트셀러죠. 가끔 저도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 하여튼 이제는 다 해제됐습니다. 해제돼서 사실은 뭐 지금 그래도 우리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계속 지금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갖고 가지만 또 우리 교회 못,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닌 분들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서 또 예, 방영하고 또 촬영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보세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예배도 제가 보니까 뭐 이건 뭐 여러분 뭐 막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유리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수요일날 뭐 여러분 이거 안 들으신다고 지옥 갑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더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일날 한 10분 이상 항상 15분 뭐 이렇게 모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다 터지고서 할렐루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는 안 가도 되겠다 그래갖고 오시는 몇 분, 한 세네 분 항상 이렇게 오시는데 나머지 분들도 이제 안 오셨던 분들 오십시오. 예? 아, 이럴 땐 제가 좀 이게 강력하게 안 오시는 분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오셔서 직접 뭐 방송으로 들으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직접 들으시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멀리서 일산에서도 오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셔서 들으시고 더 가까이 계신 분들은 다 오시고 여러분 다 요즘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아, 잔소리 안 해야 되는데 잔소리. 자 조금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환상, 넷째 환상이 이제 여전히 이 세상에 전쟁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건 지상에 존재되어지는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죠?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책망받는 교회라고 그랬죠. 여전히 육적인 그 연약한 겉으로 보기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주고 중간에 들어있는 제2세상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2환상 같은 경우는 일곱 인, 나팔, 대접 이게 이 인,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이걸 대접 심판이 이게 사실 같은 심판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심판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보여주는데 이게 약간 더 심화돼요. 그죠? 인이 요만하다면 나팔은 이만하고 대접은 이만하게 부풀려져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같은 심판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더 하나님께서 처하시는 걸 갖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더 우리에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차 앞에 가시는 차 앞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일시에 망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반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제2환상에서 보여지는 점진적 심판과 제3환상에서 보여지는 그 최후의 심판, 이제 이것이 제1, 제2환상이 교회와 세상의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의 모습이라면, 제3, 제4환상은 교회와 세상의 종말론적인 모습을 이루고, 종말론적인 모습.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오는 새 예루살렘성의 완성, 그죠? 종말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묶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지요, 사실은. 세상을 갖다 우리는 나잖아요. 그 세상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나라는 그 육을 삭제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키시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다 살피셔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진짜 이단들이 참 많이 인용을 해요. 사람들이 다 이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올무에 딱 엮으려고 틈침을,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갖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어딥니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신천지 요한계시록 비유 풀이 해갖고 그냥 이거 향, 이 언어들 다 그럴듯하게 풀이하고 결국 가는 게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보혜다라는 거죠. 그거 제가 나중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 비교해서 시간 있을 때 좀 보여드려요. 나중에 제가 복사해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거 할 때 이 신천지가 잘못된 것들을 다 제 프린터에 갖고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다 그걸 파일로 해놨는데, 뭐 안 되면 다시 한번 뭐 다시 쳐서 여러분 나눠드리고 집에서 읽어보시면 다 대조가 딱 돼요. 왜 신천지가 잘못된 것인지. 신천지 여기 있잖아요. 신천지가 저기 어디있지? 천? 아니 과천에 그 이마트 위에 지금도 거기 요한계시록 비유풀이야 할 텐데. 아, 제가 좀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일요일날 밤에 가면 거기 젊은 애들이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줄을 쫙 서갖고, 저는 이 신천지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하얀 옷에다 까만 바지 입고 이 사람 뭐지? 그랬더니 다 신천지. 그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려고 다 하고 있는. 예? 아, 뭐 엉터리 그걸 갖다가 부르려고 줄까지 쓰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린 네 분이에요. 아, 정말 좀 안타까워. 그렇죠? 아, 여기 와서 그 신천지 좀 듣지.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돼. 저만 드세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거기 줄을 섰다니까, 그 엉터리를, 그, 결국 이만희 들으려고, 이만희, 보에서. 아,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 젊은 애들. 좀 안타깝다. 저는 너무 안타깝던데, 진짜. 아, 얘네들 데리고, 아니, 여기, 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거 갖다 놓고, 요한계시록을 내가 여기서 듣고 올라가라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여기서 한번 듣고 걸르고 올라가. 그럼 엉터리인 거 알 테니까. 막 이러고 싶다니까요. 맞겠죠? 막 그러면 우리 그냥 아유, 참고해서 너무 안타까워. 이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 진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믿어져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괴에게 주사 반드시 숙히 일어나 열별의 교종에게 보이시려고 외천사의 교종 요한에게 보내어 나에게 하신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진짜 내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진짜 제목. 예수 계시록이에요. 예수 계시록.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가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할 때 의, 소유격으로 쓰였는데 이게 두 가지 소유격이 등장할 수 있는 게 목적격적 소유격과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럼 주격적 소유격과 목적격적 소유격을 딱 대비시키면 어떻게 직역을 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포칼립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추어져 있던 것이 확연히 드러나다. 그죠? 그리고 이 아포칼립스는 또 상징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 그래요. 특별 계시. 그죠? 근데 그 누구에 관한 계시입니까? 이게 전체가 성경이 구약 신약이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에 관해서. 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에스카토스 이게 뭐냐면은 끝, 종말.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성경 전체, 이 구약,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모든 말씀의 끝, 그 종말, 그 모든 더 이상은 없는 그 것이 뭐예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 보면 아들을 통하여 되어 있지만 애니스였어요. 전체상 N 이건 뭐냐면 아들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아들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로 종결이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한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갖다 말씀하시는데 그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께 주시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주셨다. 종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다 보여주시려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근원이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교회인 우리 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교회인 우리. 그리고 계시를 주신 목적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보이시려고 네이크 니미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네이크 니미 이거는 뭐냐면 가르치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증명해내다. 해설해 주시다. 해석해 주시다. 예수가 누군지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곧 뭐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곧 영생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영생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것도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뭐래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데이 게네스타이 엔 타케 이렇게 되거든요. 게네스타이 기노마이에 헬라오죠. 이게 행해지다, 생겨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네스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설명해 주신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로 인한 그 언약의 성취예요. 이거 아십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약속, 하나님과 예수가 맺으신 그 창세전의 약속,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구약, 신약,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약속은 누구와 누구와 체결된 약속입니까, 사실? 이게. 응? 이미 이 약속은 이 세상에 생겨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죠? 성령 하나님과 그죠? 이게 체결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면 이 약속을 갖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적용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창세전의 약속의 체결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약속이 체결이 됐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도록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뭐 했다? 이루었다 하시죠. 그래서 이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세요. 그죠? 그죠? 제가 일요일에도 로마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 신약 이걸 갖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다 예수가.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냐고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 사람만 천국 갈 것 같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는 거, 구약, 신약 약속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가 다 이루신 것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누가 다 지키셨다는 건데? 예수가 다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는 거저 그것을 어떻게 한 자들이 되는 거죠? 이룬 자들이 되는 것,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예수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룬 자 되게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어떻게 해주셨대요? 여겨주셨다. 그죠? 여겨주셨다. 이게 구원의 역사. 누가 이걸 다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 입으셨어요? 예수가. 누가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가. 근데 여러분이 그걸 또 지켜요? 여러분이 예수예요? 내가 지켜서 천국 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마귀새끼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니네는 하나님 말씀 다 못 지켰어 그러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하지만 인간들은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다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긴 자들이 아니고 다 진 자들인데 예수 안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긴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서신서 보면 이 엔크리스토스를 계속 쓰는 거예요. 엔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말씀은
하데이 게네스타이 엔타케이. 이것은 종말에 예수께서 다 성취하실 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세우신 그 언약의 완성, 그것을 어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다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 여기서 소케라는 헬라어 단어가 타코스, 타케이 이건데, 이게 물리적 시간의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헬라어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8절에 30절, 45절에 47절을 보게 되는데, 이 28절에 30절 같은 데 보면 다니엘서 이것을 후일에 될 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양. 그래도 또 확인하시고 가셔야지.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후일에 될 일이 타코스타케이 속히라는 단어예요. 속히 될 일. 우리가 생각하면 아 언젠가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장래에 올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물리적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말에 이런 뜻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간,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게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 종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종말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에 속히 될 일, 누가 이루시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될, 하나님이 뭔가 매 순간순간,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때예요, 때. 종말의 때, 언약의 때. 바로 예수로 인한 언약의 성취와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 그죠? 그래서 쉬운 말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 언약의 내용, 복음을 맡아내는 복음. 그 예수 그 자체를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그 종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다시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은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보다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다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세마이노예요. 세마이노. 이것은 사실은 우리 한국 성경이 개역개정이 알게 하신 것을 이렇게 이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진짜 이걸 직역을 하면 사전을 보면 상징으로 알게 하다, 상징으로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적 언어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도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는 다 비유로 말한다. 왜요?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내가 적었다라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이거 알아먹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알아먹게 하는 거, 인본주의적으로 풀어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 내 유익,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이거 말씀을 갖다가 거짓으로 이렇게 막 풀어서 결국 이만희가 신대고 막 이러려고, 지 영광 챙기려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이건 이미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상징으로.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정확히 예수로 풀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다? 예수 계시록이다. 예수로 이게 풀어지지 않고 뭐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니네가 이렇게 안 하면 벌받은 거 다 지옥 가고 다 심판받고 임신받는 이게 다 니네 심판 이런 식으로 포용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요한계시록은 다 이단이에요. 분명히 저는 말씀 안에서 헬라어 전체 원어가 지금 뭘 말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걸 그때 요한계시록을 딱 공포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딱 몰다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공포 두려움이 딱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거기 깍 끌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들이 무슨 교회가 사람들 모이게 하려면 요한계시록 갖다가 막 공포심을 조장해. 이게 해야 된다. 안 하면 니네 다 지옥행위로 하나님 심판 때리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어차피 못 지켜요. 제가 알아요. 지키는 척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시라고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진작 사모하게 되는 게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존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되는 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죠. 나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행위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복받은 자들은 성경 전체가 이 원기시록 전체가 예수로 보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예수로 보게 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역사다. 그죠? 그래서 2절에서 다시 보세요. 2절에서 이것을 다시 강조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하는 게 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리오라는 뜻도 있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한 증거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 예수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이제 여러분 계속 이제 우리는 살피면서 보게 될 거죠. 우리 에베소서도 그렇죠, 사실. 에베소서에 숱한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남편과 아내 뭐 아내는 남편 사랑인 거, 뭐 잘 하늘과 같이 순종하고, 뭐 남편은 아내를 갖다 내 몸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거 다 결혼식 때 주례자들이 쓰는 그런. 근데 그게 다 누구 얘기였어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 얘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부모 얘기, 부모한테 순종하고 무슨 자녀 얘기 이런 게 뭐예요? 참 부모 대신 하나님과 성도의 얘기잖아요, 예수와 성도. 어떤 얘기들이 예배소서 전체 얘기 아닙니까? 그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은혜.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은혜의 깊이, 넓이, 크기, 높이 이런 거 정말 그 사랑의 크기, 높이, 깊이 이런 것들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 예수 은혜 알아서 예수를 진정 바라보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생각되죠,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기록한 것을 다 지켜야, 그래야 내가 복 받는구나. 아, 난 이걸 갖다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헬라 원문을 갖다 정확히 보면은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헬라 원문을 딱 보면 제일 앞에 강조 헬라어는요 여러분 제일 강조되는 단어 앞에 딱 놓습니다. 문법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카리오조가 딱 나와요. 마카리오조가 뭡니까? 복이 있다. 일단 복이 내렸어 니네한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복이 임했어. 그렇게 복이 딱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지키게 된단다. 읽게 되는 게 맞는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행하고 듣고 읽고, 아, 오늘도 바쁘게 읽고 듣고, 아, 이거 복 받겠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듣고 있고, 읽고 있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keep이에요. 영어의 K-E-E-P.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헬라어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 이 복, 마카레르마, 하늘로부터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예? 여러분에게 복이 떨어지면, 뭐예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간직해야 돼. 말씀이 뭘로? 예수로. 예수로. 인격으로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함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예?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냐면 복이 있나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난하게 되려고 막 죽어라, 열심히 이렇게. 아, 나 가난해져야 될 텐데. 하나님 가난한. 잠깐만, 가난한 척하고 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겸손한 척하고, 아, 그런 자가 복이 있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도 전부 다 뭐예요? 복이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난함이 일어나게 돼요. 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애통케 돼요. 복이 떨어지면, 여러분, 다. 맨 앞에 복이 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게 딱 임할 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복이 떨어지니까 의에 목말리게 된다. 예? 그래서 복이 임하게 된 자가 어떤 자다 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 안타까워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헬라어 성경을 저한테 탁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네? 제가 그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야, 이게 참 그래도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어 그 이렇게 저 와우, 멋있는 성경을 우리 집사님한테 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주셨어요. 그, 보니까 헬라어 되게 쫙 섞여 그 사이에 그 목사님 여기다 이렇게 단어 다 써도 되고 뜻을 내는데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예? 헬라어 원문에서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건 무슨 내가 뭘 하니까 못 받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원문은 복이 임했다고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 그러나요.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읽게 되고, 그죠? 듣게 되고.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읽고 듣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 시간이 많이 가갖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런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그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가 뭔지 3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간에서 끊기고 해서 여러분 다시 좀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적어있는데 너무 또 오래 하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3절부터 다시 시작해서 3절의 송영, 3절에, 3절까지 이제 서론의 서문이고, 4절부터 이제 송영이 등장하면서 이제 일곱 교회 얘기들로 이제 다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복음을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예수로 그 은혜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와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